자, 그러면 지금 AI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AI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그렇죠. 또 말씀하신 것 중에는 AGI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일반 인공지능 일반 아니면 인공지 인공 일반 지능. 예, 예. 인공 일반 지능까지 이제 이게 필요하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정리정돈해놓은 AI로부터 확인을 받고 반드시 판례를 그래서 AI와 결정하라. 상의 해야만 한다라고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2021년에. 그래서 AI하고 상의 안 하는 판사가 있으면 왜 상의를 당신이 안 해야 되는지 그 연유서를 선호장을 써내야 되고 그게 귀찮아서 오히려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그 가령 뭐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뭐 어떻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뭐 불에 태워져서 죽여가지고 뭐 시체 유기까지 되었다 이런 키워드를 몇 개만 딱 치면 전 세계가 요런 경우에는 35년 또는 뭐 18년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이 판사는 19년이나 20년은 괜찮고 아니면 16년은 괜찮지만 그걸 가지고 뭐 2년을 20년을 준다든가 우리나라처럼 막 그죠 너무 차이나게 예,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자, AI하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빅데이터는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것들 우리가 선별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 AI는 그것도 다시,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IT라 그랬어요. IT. 그다음에 ICT 하다가 이런 거 빅데이터니 뭐 데이터 전부 다 AI 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조그맣게 전부가 합쳐져서 AI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AI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알파고 그 바둑두는 AI는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네로 AI라고 합니다. 좁은 AI 한 가지만 하는 거. 자율차만 해도 자율차 모는 거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AGI는 Artificial 제너럴이라는 General이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거죠. 사람은 나는 우리 아들 생각하고 뭐 며느리 생각하고 집에 가서 밥을 뭐해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남편 걱정 거기다가 내 하는 일 AI 넷뭐책 쓰는 일다 한꺼번에 막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처럼 AGI는 이제 사람 같은 그런 지능을 가지게 된다. 2029년 이게 레이 커즈와일이 하는 말이에요. 2029년 되면 사람 같은 지능을 가지게 되고 2045년이 되면 All Human Brains 해가지고 전 지구촌에 90억 명, 지금 8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쳐놓은 것처럼 똑똑해진다라는 게 2000, 싱귤리티라 그래요. 그게 2049년, 45년, 2045년, 29년에서 45년 사이에 특이점이 온다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AI에 대해서 우리가 그뭐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것을 연구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